매형 연기래 연기래 처음 온 소감이 어때요? 소감 뭐 개인적으로 두 번째 중국 방문인데 아 맞다 예전에 상해 왔었다 그랬지 첫 번째보다는 또 다른 또 뭐 시간이 많이 흘렸지만 그때 뭐 첫 번째보다는 뭐 어떤 모든 게 다 새롭고 신기하고 새롭고 신기하다는 게 재밌지 않아요? 그렇긴 해 그게 재밌습니다 아, 그러니까 누구랑 어디에 가냐에 따라서 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아, 찍어 누구랑 같이 어디 똑같은 데 가더라도 누구랑 같이 어디 가냐에 따라 달라져 연기는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 연기에 오면 저희를 찾으세요 아, 가이드 해드립니다 근데 가이드 비용이 조금 비쌉니다 이거는 근데 물 온도 조절이 안 되겠다 맞지? 고기 되게 맛있네 근데 그 뭐야 고수 넣어도 괜찮아? 맛? 고수 맛있는 근데 또 매운맛 먹는 거 맛이 많이 안 나는데 고수를 못 먹어줘. 아, 그래? 고수를 못 먹어. 고수 샹차이를 못 먹으면 중국 오리지널 음식을 못 먹는다는 소리야. 맞아요. 안타깝지. 아, 그래. 계속 먹다 보면은 중국 음식이 좀 살짝 유분이 많고 한데 고수 많이 들어가면 고수 들어가면은 좀 느끼함이 확 사라지면서 아니 고수 좋아서 매니아도 많더라. 계속 먹다 보면은 이게 맛이 안 느껴져요. 맞네. 그냥 미니엔다나 이거 봐. 따여 이거 따여. 연기에서 핫한 음료. 먹어봐. 맛이 어떤 스타일이냐고. 먹어보면 알잖아. 먹어봐 따여 맛이 어떤지. 한상 먹어봐. 먹어 안던데 이거를 무슨 맛이 먹어본 맛인데 옛날 음료 매형도 한번 줘봐 매형 냉차 맛있지 뭐 맛있습니다 대단히 맛있습니다 이거 애들 좋아할 것 같다 여기 뭐 애들 좋아한다 애들 엄청 좋아한다 와 대나부터 낯을 좋다 경문에 왔을 때부터 계속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야 돼서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정신 차려서 여기서 이제 밥 먹고 이제 가게 가서 머리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또 이제 양 한 마리 잡고 믿겠어 너 왜 잘 이게 무슨 아 그래도 음식 잘 먹는 편이다 이거 잘 먹지 아 이거 술 먹었는 소감 뭐 있는 그대로 나쁘게 얘기해도 경기 온 소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담백하게 담백하게 외국에 왔는데 외국인 아닌 느낌 외국인데 외국 같은 느낌 외국이 아닌 느낌 근데 뭔가 새롭고 좋은 거 있잖아 새롭고 잘 신기하고 그리고 그 새로운 음식인데도 별로 거부감이 없고 다 맛있어. 다 좋은데 여기 매니저들이 술을 너무 많이 먹이가 더 좋아요. 좋네. 옛날부터 그래서 계속 오라고 한 게 이유가 있다니까요. 옛날부터 계속 오라고 했는데 네, 서로 연변이랑 같이 생각하는 것보다 직접 오니까 완전 다르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나오는 매스컴에서는 생구라야 근데 연기를 이렇게 한번 오잖아 그러면은 딱 생각난다 또 오고 싶을 것 같다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많아 왜 연기를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됐는데 그냥 만나는 사람이 연기 사람이어서 그래야 되는 거야 그게 고향이잖아 그래서 그거 맞네 북극에서 만났다 이게 처음에 원래 북극에서 가려고 했는데 여기 갑자기 또 와서 보이게 부모 보러 또 내 입장은 다르지. 정말. 나는 이제 북경에서 여기 인사드리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사드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했는데 분위기가 이게 바로 결혼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야. 그래가지고 야. 동아 집에서? 어? 아니요. 나 하루 진짜 미워하게 우리 집에서 왜 내가 어린 날 결혼시켰던 거야. 아니 갔는데
근데 오른이 대여섯 명 있었다니까. 기다리고 있더라고. 오른은 당시였던 사람이지. 우리 아빠가 없으니까, 우리 아빠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삼촌들이 온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인사 드리고 뭐 하고. 내가 그래 술을 갖다 12시간을 먹었는데. 12시간을 술 먹었다고? 어. 12시간 동안? 어. 12시간 동안 술 한 6차 먹었다, 6차. 그리고. 근데 야 근데 술 없구나, 그죠? 예? 그렇게 뻗었지. 안 뻗었지. 끝까지 버텼죠. 정신력 죽이잖아, 우리는. 눈 막 뜨고, 기절한다 생각하고. 마지막에 토를 하는데, 토를 하는데 뭐 응급 중이니까 있잖아. 그거 됐고, 다 먹는다. 어제 그래가지고, 인사드리고, 우리는 원래 남방으로 가려고 그랬잖아. 상해 부근에. 상해 부근에 굴러 가고 이랬는데. 어쨌든 여기 왔다가 와이프가 꼬셨죠. 여기서 하면은 좋지 않을까. 좋네요. 그러니까 지제 자기네 저를 그냥 여기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은데 해가지고 그래도 뭐. 아, 좋다. 여기 입고 아, 싶다고 하니까. 와이프가 여기 입고 싶다고 하니까. 여기서 통하자. 똑같아. 그렇게 된 거죠. 어쩌나 다정하시지. 솔직히 한국에 데려갈 생각도 했었어. 동화를? 한국 데려갔을 때, 인사 처음 들었을 때. 그래. 얼굴 보고 난리 났잖아. 왜? 무시해서 그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들이? 아. 그 새끼들 안 돼, 그 새끼들. 아, 아. 맞아야 돼, 그 새끼들. 이 친구들이? 버스. 그, 연진에서 왔다고, 중국에서 왔다고. 무시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너무 사람들이 인식이 너무 그렇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한국에서만 살아가지고. 너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콘돔이라 그래. 그렇지. 너무 이렇게 딱 자기네 것만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와, 거기서 막 이런 것 받은 거죠. 하루 지났나? 하루 지났나? 저녁에 갑자기. 우는 거 처음 봤다, 펑펑. 배에 나서. 상처받았구만. 그러니까 열받아서. 그렇긴 해. 내가 울리고 하는 게 너무 열이 받고. 우리도 그랬나? 난 우리도 뭔데, 우리도 그랬냐? 왜 그만해? 살짝. 맞아. 나도 살짝이에요. 나 말하는 기억도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는 그런 거 있잖아. 우리는 모르는데. 그래. 모르는데. 한국 펑펑들이. 그렇지. 몰라서. 근데 상처받았다. 그거. 그래서 오래 살았잖아요. 한 18년, 10년 넘게 국회에 살았는데 거기서 보다마자 아저씨 진짜 그 사람이 더 멘붕이 왔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데 와가지고 이런 것까지 당해야 돼? 영화가? 내가 보다마자 아저씨가 있을 것 같아요. 옆에서 이렇게 울리고 했는데 눈치 보더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아, 이 사람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한국에서는 안 되겠다. 이 사람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좋아하는 데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있고 싶다 그래서 그냥 여기 있어요. 아, 무슨 말을 진짜 또 그렇게 한다. 맞는 것 같으면 또 아니게 말하네. 포장 너무 많이 했나? 아, 그래? 결론은 사랑하는 사람 고향에서 살다 보니까 여기 맞네요, 이제 그거죠. 그래서 여기에 삽니다. 남자분들, 남자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남자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자를 위해서 이 한 몸 바쳐서 살아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이 두 분을 잘 보세요. 스타일 변화를 강하게 해서 아주 악한 최악의 조건에서 보여드려요. 최악의 조건. 요 머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봅시다. 시청자 여러분. 이 머리 변신합니다. 아. 변신? 변신시켜드릴게요, 저희가. 아, 이거 또 어제 또 선물 받았지 않습니까, 누나한테. 아, 전에 메고 다니던 게 그렇게 꼴보기 싫었대요. 아. 오늘은 요거 먹고 가게 가서 머리 하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저기 뭐냐 양 한 마리 예약했습니다. 양 반 마리. 요 세 명만 술 마셨지. 저는 술 안 먹었습니다. 저는 술 안 먹었어요. 저는 맨날 음료수만 먹었어요. 요 세 명만 술 먹었지. 머리 다 하고 머리 변신. 이렇게 변했다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별 표시 안 나. 별 표시 안 나는데. 이렇게 변했지. 네, 남자라면 깔끔하게 하는 게 그게 변신이죠. 뭐 더 있어요. 그래. 깔끔하게 하는 게 변신입니다. 여러분 연기를 오신 거 환영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즐거운 여행 되란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야, 연기를 오니까 소감이 어때요? 네,
또 아버지 얘기는 자꾸 물어보는 거야. 자꾸 내가 물어보는데 자꾸 이야기할 게 생기는데. 이게 모은 데마다 다 새롭고 신기하니까 뭐 괜찮네요, 그래도. 남들은 괜찮아. 기대치가 좀 없었기 때문에. 아, 그건 맞지. 솔직히. 뭐 큰 기대 없이 하고 왔는데. 야. 가는 곳마다 새로운 모습을 보니까는. 또 기대되는 거지. 기대돼. 내일은 또 뭘까? 이렇게 하면서.